뉴욕이라고! 짜란! 이렇게 아늑한 거실이 있어요, 여러분. 1층부터 4층까지 다 티파니앤코 매장이라고 해서 티파니앤코 국민형 부스소? 샤넬 클래식 블랙이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야, 너무 예쁘다. 놀란 표정을 하냐. 여러분, 드디어 뉴욕 가려고 이렇게 공항에 왔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워요. 저희 아빠 새벽 3시에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아빠 새벽 3시에 자고 여기 아까 자빠졌어. 너무 설레어서. 짐 빼다가 혼자 넘어지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몇 년 만이야 도대체 이 해외여행. 미쳤어. 노아르 모델 두 명인가? 저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제가 아빠 닮았나봐요. 사진 찍는 거를 아빠 닮아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벌써 미국 온 거 아니냐고. 여기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많이 찍을 일이냐고. 어, 요즘 유행 부위. 라운지는 싫어하는데 저는 라면이고 동생은 맥주네요. 여러분들의 브이로그는 지금 10초도 안 됐을 수 있는데 우리는 꽤 많이 지났어. 지쳤어. 좀 내려온 거 같아. 지쳤어 지금. 약간 벌써 지치네. 너무 뜨거운데 인스웨프코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움의 콜라보레이션. 여기는 여러분들 약간 태극기 인테리어. 주마. 디저트 맛집이다. 우와. 마술쇼 하는 사람 있잖아. 룸에 도착해서 룸 소개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꼬질꼬질 페인이란 말이야. 화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변신해서 나타나도록 할게요. 변신 뿅!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예쁜 호텔, 좋은 호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소체 많이 했거든요. 일단 4명이 묵을 수 있는 좀 큰 방,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호텔 엄청 열심히 찾아서 여기 트럼프 호텔로 선정을 했어요.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이렇게 큰 거울이 있고 여기 뒤로 복도가 보이시죠? 복도가 엄청 길더라고요. 이렇게 복도, 첫 번째 복도 바로 옆에 이렇게 손님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알 수 없는 긴 복도를 쭉쭉쭉쭉쭉쭉쭉쭉 따라가면 짜잔! 이렇게 아늑한 거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거실에 또 제가 좋아하는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 뷰가 그 뉴욕 하면 센트럴파크잖아요. 여기 뷰가 여러분들 센트럴파크가 코앞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센트럴파크 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뉴욕이에요. 뉴욕이라고. 근데 어디서 자꾸 북소리가 나. 지금 밖에서 어떤 분이 자꾸만 북을 치고 계세요. 누가 이 북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렇게 뷰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거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아늑하고 뭔가 집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은색 지구본 뷰네요. 진짜 뉴욕 한가운데 딱 와 있는 느낌이 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님 집에 놀러 온 느낌?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웰컴 푸드를 아까 이렇게 마카롱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마카롱. 그리고 여기 이 웰컴 이게 뭐죠? 이 빵으로 파리바게트가, 이 친숙한 파리바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뉴욕이 파리바게트가 진짜 유명하고 줄 서서 먹는데 미국 빵들이 되게 투박하게 생겼잖아. 근데 파리바게트의 그 아기자기한 걸 보면은 미친다고 하더라고. 투박한 빵들인데? 투박한 케이크, 투박한 빵들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트럼프 호텔에서 준비해 주신 파리바게트 빵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파리바게트가 한국 건지. 갑자기 국뽕에 취한다. 그래, 파리바게뜨 이거 프랑스 브랜드인 줄 알 거 아니야? 이거 케이크빵이다. 케이크빵이다. 케이크빵.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머, 이거 내가 좋아하는. 어머. 초콜릿. 또 이렇게 오자마자 당춘정일. 뭐 들어있어, 안에? 아, 여기 피넛버터. 그리고 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영 킴. 웰컴. 그러면 이제 거실은 요 정도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집 거실 스탠드랑 거의 똑같아. 맞네? 우리 집 거실 스탠드랑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가구 이런 거 되게 저희 집이랑 비슷한 거거든. 여기 이제 여기 와볼까요? 여기 이렇게 부엌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호텔에 미니 냉장고인데 여긴 이렇게 엄청 큰 냉장고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간단하게 테이크아웃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구워 먹는 거지. 그리고 그 설거지 할 수도 있고 이러시는 분도 있어. 나는 밖에서는 절대 사 먹이지 않아. 여기서도 베이킹을 하겠어. 난 절대 만들어 먹어. 이러시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미니 주방이 있고 첫 번째 안방 가볼까요? 이 방 뷰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보라색 컬러의 이런 침대 옆에 여기 너무 예쁜 이런 또 센트럴파크 뷰가 그리고 여기 층수가 되게 낮은데 낮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있네요. TV가 있고 이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약간 올드한 인테리어 같긴 한데 어메니티 뭔지 볼까요?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 아닌가요? 이렇게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드레스룸이 짠! 꽤 넓어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 큰 거 세 개를 이렇게 펼쳤는데도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간 드레스룸.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짠! 여기는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진짜 뉴욕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 드네. 양쪽으로 뉴욕, 뉴욕.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열면 이렇게 옷장이 하나 더 나오네요. 짜란! 여긴 엄마 아빠 방이어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 짐이 정말 저희 짐에 비해 엄청 적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있던 화장실이랑 비슷한 화장실 이렇게. 근데 욕조가 미국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우리보다 체구가 더 크잖아. 욕조가 좀 작아. 되게 작지 않아? 전 욕조가 큰 데를 좋아하는데 되게 작네요. 근데 욕조가 작으면 또 이제 장점이 있어요. 물이 빨리 채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욕이 제가 지금까지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녀보고 호텔도 진짜 많이 갔잖아요. 뉴욕만큼 호텔이 비싼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도 하루에 42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나 진짜 이 호텔 때문에 뉴욕을 여행지로 정한 걸 굉장히 후회했어.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이렇게 거금을 들였으니 호텔 수영장, 호텔 라운지, 그리고 하루는 호캉스하고 이래야겠다 했는데 호텔 로비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호텔 로비가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수영장도 내가 생각했던 그 화려한 수영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캉스를 원래 하려고 했으나 그냥 뉴욕 여행을 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호텔을 엄청 찾아봤을 때 그래도 이 트럼프 호텔의 이 방이 가장 그 면적이 넓은 호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나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뉴욕 하루 저와 함께 보내러 가보시죠. 여러분, 루펠라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제일 큰 빌딩들이 모여있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요. 어머, 여러분, 저 영화에서 이런 풍경 본 것 같잖아요. 빌딩이 진짜 겁나 높아요. 뉴욕의 약간 그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져. 저 약간 그 오늘 뉴욕과 같이 입어봤는데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인 로펠러 센터인가봐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빨래가 엄청 널려져 있는데 빨래일까 아니면 무슨 예술 작품 같은 걸까? 당근 나눔 미국판 같은데? 당근. 저 좀 빨래 둥절이에요 여러분. 여긴 자연 건조를 선호하나봐. 대체 뭘까? 저희 엄마 아빠 진짜 너무 사이 좋아 보이네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어. 와 여러분 이 스쿨버스 그거 알아요? 약간 그 비버 닮은 그 캐릭터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만화인가. 여기 좀 유명한 전망대거든요 여러분. 무슨 약간 놀이기구 타러 온 것 같다. 지금 애기들이 수학여행 왔는데 우는 애들이 없잖아. 재밌다는 거 같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전망대 분위기랑은 아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가보시죠. 우와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거 찍어봤어요. 굉장히 지금 가는 길이 멀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나는 약간 뭐야? 어머 유박이다 유박이다. 우와 뭔데 이게? 아 여러분 이렇게 뉴욕을 한눈에 보라고. 짜란. 빌딩이 진짜 겁나게 많다. 정말 짓느라 고생들 하셨겠어요, 그죠? 여기 피땀 눈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핸드폰에
떨어뜨려도 상관없다는 이 사진의 사진 찍는 의미지.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약간 그 미국 초등학교 그 현장 학습 체험 약간 그런 느낌? 보는 척만 해. 보는 척만 하고 있어 지금 안 그래도 이유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유리가 없어요. 맨 꼭대기층에 올라오니까 꿀팁. 처음부터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라. 날씨도 지금 좋아진 것 같아. 오 맞아. 어떤가요? 너무 좋다. 아 저희 아까 그 찍은 거 대박.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뭔가 이 난간에 매달려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록펠러 센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에 엄청 예쁜 샵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샵? 나는 레고랑 인형 보고 싶어. 오, 그래. 아, 여러분 여기가 록펠러 센터에 되게 예쁜 인형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사람 같아. 이게 무슨 아메리칸 걸이라는 인형 브랜드인가 봐. 맞아. 되게 뭔가 이 눈이 공허해 지금 이 친구들. 눈빛이 텅 비어있다고. 아 여러분 여기 이 사람 옷이 아니에요. 인형을 위한 옷가게. 와우. 아, 와우. 너 팔자 좀 좋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아까 보내주세요. 확실히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잖아. 굉장히 설레지가 않아. 근데 약간 너무 리얼리티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차라리 나 이 인형보다 얘가 더 귀엽거든? 패킷 들고 도망가는 얘? 너무 지금 조금 있으면 살아 움직이거든요? 약간 밤 12시 되면 이제 움직여요. 나 거기서 얘는 너 잡히면 죽는다 약간 이런 모습. 이거 프로듀스 101이다. 나였나 나였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였나. 미국에서 물려 퍼지는 구수한 케이팝. 여기 진짜 편견이 없어. 애기가 대머리일 수도 있잖아요. 인형 미용실. 어머 뭐야? 저게 인형 미용실이야. 사람만 헤어 디자인을 하라는 법 있나요? 인형도 한다. 아, 진짜로 지금 저렇게 인형 머리 따주고 있어. 와. 이건 머리 망쳐가지고 표정이 이런 거야 분명히. 내 머리 돌려내. 기우쌤한테 집 가야 돼. 인형 가게에서 나의 유일한 마음을 흔들었던 건 이 자동차야. 여기에서... 이 자동차만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 오 여기 뭔가 아우리 스타일이다. 쇼핑 진짜 커. 인형 대잔치. 여기 인형 한 천 개는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엄마 아빠. 갑시다 갑시다. 이제 5번가 명품 거리로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갈게 안녕. 나오자마자 이렇게 되게 예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도 되게 유명한 성당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천장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 아빠 이 안경 뭐야? 무슨 3D 안경? 아빠의 야심 안경인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여러분. 멋있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올라프 친구들 멋있다. 은은하게 돌아버린 로봇컵 같아. 여러분 근데 뉴욕이 되게 추워요. 저 그래서 경량 패딩 입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아니 한여름에 경량 패딩이 실화냐고. 여러분 여기 완전 뉴욕 명품 거리인데 저기 불가리 반클리프 여기 루이비통도 엄청 주고요. 그 샤넬, 디올 쫙 다 있어. 우와 로제님이요 여러분. 로제님이 이렇게 뉴욕 한복판에 국뽕에 취한다. 여기 뉴욕에 오면 여기 티파니앤코 매장을 꼭 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다 티파니앤코 매장이라고 해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일단 사이즈가 웬만하면 백화점 수준인데요. 그리고 저 이번에 이거 목걸이랑 귀걸이 샀거든요. 이렇게 링크도 예쁘다. 있네. 나 이거 네일아트 했는데 그 내가 잘못 골라서 지금 지하철 비누 색깔 됐거든. 슬퍼했는데 티파니 코 색깔이네. 맞네. 이렇게 1층에는 이제 아이폰 같은 그런 거. 2층에는 이렇게. 3층은 이제 웨딩밴드만 있다. 4층 너무 궁금하다. 이거 너무 예쁘다. 티파니 티도 있나 봐. 이거 뭐야? 컵도 있어. 그러니까 컵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사볼까 봐요 여러분. 이 세트로. 우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이런 거. 나 저런 주전자 좋아하는데. 은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민트색 식기들도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독특한 티파니 또 이런 트럼프도 있어. 너무너무 예쁜데? 이게 뭐야?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티파니 앤코 곰인형도 있었어?
예쁜 테디베어 박물관. 여기 너무 예쁘다. 디스폰도 있고. 되게. 티파니에코가 이렇게 많은 거를 하는지도 몰랐네. 돼지저금통도 파는지는 진짜로 몰랐다. 진짜. 여러분이랑 비행기도 있어요. 오, 이거 나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말. 말? 아직 우리 집에 다시 올 거. 쇼핑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본 집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진짜 이렇게 티파니에코 물건이 많은 매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매장에 가면은 보고 싶은 거를 못 볼 때가 많았거든요. 큰 하트 다이아몬드도 있고. 나 이렇게 큰 바야 처음 봐. 이거 근데 진짜일까? 한 5캐럿은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크니까 가짜 같지 않아? 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빅토리아 라인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진주에 달려있는 것도 있어.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브로치 진짜 대박이다. 아 여기 다 있어. 여기 핑크색도 있어. 이것도 예쁘지? 색.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유즈골드로. 그 라지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였는데 저는 작아서 미디움 사이즈. This is cute. 잘 하고 있어요. 되게 예쁜 것 같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귀여운 특별한 쇼핑몰을 들어보셨어요. 여기 뉴욕 오시는 분들 티파니 에코 매장 한 번 들려보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크고 친절해. 너무 크고 너무 친절하고 모든 티파니 여기서 우리는 다 있다. 우리가 제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진을 막 엄청 열심히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주얼리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하게 재밌었거든요. 이런 쇼핑도 너무 만족스러워. 선생님 길거리에서 이 나온 런웨이인가? 걸어봐. 캣워크. 좋아. 다시 백해서 걸어와봐. 오! 오! 방금 진짜 간지 났어. 뻥은 치고. 네. 여기 4층까지 있는 샤넬이에요. 어머나 이 꼬글이백 너무 귀엽다. 여기도 너무 귀여워요. 오, 미쳤어. 와 진짜 물건 많다. 너무 예쁘다. 귀한 거 다 있네요 여러분. 나 뉴욕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거 핸드폰 놓고 다니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 프릴 드레스도 좀 내 스타일인데 실크로 돼 있어가지고 얘도 너무 귀엽다 여러분. 샤넬 슬리퍼. 되게 여기는 알록달록한 샤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 막 파랑 빨강 핑크. 그래서 외국 가면 블랙 재고가 많대요 여러분. 오늘 그럼 내가 블랙 재고 좀 털어봐? 샤넬 클래식 블랙이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진짜 말이 돼? 이미 있지만 새 거를 하나 사? 와 대박이다. 리스트는 진짜 바로 샀는데 있어버렸다. 진짜 여러분들 클래식 블랙 사고 싶으신 분들 뉴욕 오세요. 바로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시나요?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그 나홀로 집에 케빈이 혼자 묵었던 그 호텔이에요. 여러분 호텔 너무 예쁘다. 갑자기 무슨 유럽 궁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호텔에서 이렇게 레스토랑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볼게요. 여러분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가지고 아빠가 한식 먹자고 무지하게 쫄래가지고 한식 딱 찾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좀 추워 보인다고 이렇게 있어요. 방향 패딩이 두 개. 아니 한식 먹는 거 아예 찍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저 붓기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나 밥 먹다가 기절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상에 엎드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 먹고 오늘 몇 보 걸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5,000보. 제가 한 달 동안 걸은 걸음걸이보다 오늘 단 하루에 더 많이 걸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택시 안 잡히면 2만 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온 가족이 지금 첫날부터 한국 마려워. 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한국 마려워? 아빠가 2주 너무 길다. 아니 이미 언니의 첫 번째 여러분들 뉴욕 도착이 하고 지금이랑 옷이 상태가 말년병장이야. 상태가 확 안 좋아졌어. 아니 이거 쉽지 않아 여러분. 택시 안 잡힌다고. 네 걷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전거 택시를 탔습니다. 안 탄다고 했는데 아빠가 무조건 타야 된다는 거. 뉴욕에서 금지골을 하고 인력거를 타고 있네요 여러분.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시네요. 죄금 킹 받는다. 죄금 킹 받는다. 이거 태국 아니야?
옐로우 택시 탈 때 우린 레드 바이시클을 탄다. 손목 눌렸고 바이시클. 택시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 이거. 더 비싸도 다. 엄마 아빠도 뒤에 탔습니다 여러분. 선박도 엄마 아빠는. 거의 이거 빠지라고 지금 빠지야 빠지. 재밌게 해주시려고 지금 S라인을 타고 계시고. 저희 여기 이렇게 울리며 가고 있습니다. 어때 엄마 아빠? 재밌어? 강남 엄마 아빠 강남 스타일에 걸었어. 음악이 싸졌다고 지금. 진짜 울지마 여기서 울면 이상해져. 스포츠카가 안 부러워. 거의 람보르기니 같아요. 스포츠카 거의 지금 람보르기니. 와우,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 신나셔서 일어나서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노이즈는 보세요. 너무 예뻐요. 나 이거 추천해. 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책자에 왜 이거 안 써놔? 아니, 처음에 아빠가 이거 타고 가라고 우리가 아, 싫어. 아, 아빠 저거 왜 따라 그래? 이랬는데 너무 재밌어. 아,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저희 내렸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 한 10분 정도 탔는데 10만원. 하나에. 그래서 4명 타가지고 20만원. 근데 저는 그만큼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기 전에 여러분들은 흥정을 많이 하고 타세요. 여기 거의 공항 수준으로 공사를 하네요. 와 여러분 이렇게 포토존 있어요. 대박.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예쁜데 형과 그렇지 못한 나의 옷. 오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네요. 이렇게 모형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 만들었어요. 제가 계획 짰는데 좀 이상하게 코스를 짠 것 같아요. 전망대를 두 개나. 저는 전망대가 이렇게 폭이 막 주유소가 직방사하고 막 이렇게 힘든 건지 몰라가지고. 오 이렇게 영화 장면까지. 엄청 유명한 빌딩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콩의 최애 빌딩을 드디어 와봤습니다. 됐어요. 아 나와라. 아우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도 아빠의 그 연기력에. 와 진짜 리얼하다 아빠. 거의 이 정도면 킹콩 주인공이다. 아까처럼 천장. Get those plates out of the way, huh? Empire State Building right here in the heart of New York City. 야경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약간 저 노을진 저 하늘도 너무 예뻐. 정말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엄청 빼곡해요 여러분. 뉴욕은 낮보다 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야외로 이제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유리가 없이 여러분께 이 뉴욕의 야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더 화려해. 더 화려해. 미쳤어 미쳤어. 여기가 여러분 높아서 그렇지 바람이 진짜 엄청 많이 부네요. 여러분 이런 건 살까요 말까요? 야 이참에 쓸데없는 거 싹 다 버리자 할 때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와 이런 거 나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게 저 지금 리프트라는 어플로 택시 나 진짜 잡았는데 1시간 같은 1분이 어떤 건지 제대로 느끼고 있어. 10분 걸린다 그러더니 지금 저희 30분 동안 길바닥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걸어가도 도착했겠다. 진짜 서 있는데 게다가 이 서 있는 에너지로 걸어갔겠어. 진짜 피곤함을 넘어선 단계다. 아, 그냥 경지에 올랐어. 초월했다. 짜증이 안 나. 진짜 가게.
여러분 내일도 재미있는 하루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내일 만나요.